글로벌 라이브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이분이 표현하신 이런 표현을 저도 자주 인용합니다. 난이도 높은 증시, 장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 오늘 중국 증시요 시작하기 전에 살짝 저도 보고 왔었거든요. 색깔은 아주 예쁜데 아유 내용은 복잡해요.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오늘 중국 시장 리뷰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다행히 오늘 온기가 조금 도는 시장이었고요. 뭐 시장 자체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형주들 소폭씩 오르는 그런 하루였고, 일단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1% 이상 오랜만에 올라서 3,485포인트 끝났고요. 지수 자체는 여전히 3,500포인트 아래 머물러 있어서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1% 이상 올랐다는 말은 전반적인 대형주 강세는 조금 보이는 그 정도 하루였고요. 심천 시장이 0.8% 정도 올랐고 홍콩 항셍지수가 0.5% 정도 올랐는데, 오늘 조금 특징적이었던 건 중국의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나 증권주 같은 대형 금융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뭐 이런 쭉 그 나름대로 그 증시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예전과는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의 기운을 뭐랄까요 뒷받침해 주셔서 이게 도대체 어느 쪽에 더 어느 섹터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요즘 잘 나갔던 닝더스다이나 이런 데도 오르긴 많이 올랐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닝더스다이 3% 이상 올라서 기존 주도주 지위를 조금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오늘 상해 시장이 가장 상대적으로 3대 시장 중에 많이 올랐던 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였는데, 오늘 대형은행인 초상은행이 거의 7% 올라서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 평안은행도 4.8%, 그 중신증권도 5.6%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중국이 대외 개방 정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산관리 시장을 계속 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메이저 들인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메이저들이 중국 시장으로 뭐 합작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체 진출하거나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주들의 수혜나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증시가 어쨌든 시장 자체가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거래대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증권주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뭐 중신증권 같은 곳이 중국에도 대표한 증권사인데 주가 추이는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빅테크 기업들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오늘도 시장으로 봤을 땐 홍콩이 상대적으로 가장 좀 약한 하루였고요. 예. 뭐 홍콩의 빅테크들은 일단 규제 관련 이슈로 발목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규제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이 뭔가 자신감 있게 바닥을 확인했다거나 횡보로 확신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고 있어서 시장은 아직은 많이 좀 불안해 보이고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중국이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중국 시장의 어떤 혼조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 들은 여전히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늘 중국 증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뉴스들 한번 점검해 잡아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 조금 중요하게 볼 만한 키워드가 하나 나온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시진핑이 이번에 중앙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발언한 용어 중에서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이 네. 공동부유가 뭐 크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기존에 중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샤오캉 사회라고 해서 예. 2020년까지 그래도 인민들이 먹고 살 문제는 걱정하지 않을 수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정책 목표를 이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중국 사회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GDP를 만불을 깼기 때문에 샤오캉 사회는 달성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는 국민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해서 성장에 조금 포인트를 많이 뒀었는데, 그게 이제는 성장 후에 분배에 좀 포커싱을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좀 바뀌는 모습이라서 이번에 나온 공동부유라는 키워드가 중국의 정책 방향성이 변화하는 좀 키워드로서 변곡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키워드 자체가 이제 오늘 나온 키워드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깊은 자료나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중국 시장 깊게 커버하고 있는 김경환 연구위원님이나 아니면 당사의 김병규 연구위원님 같은 분들 보면 이 공동부위란 키워드를 시진핑이 직접 언급한 부분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의 성장의 속도보다는 네. 좀 공정한 분배의 무게중심을 많이 두겠다는 의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소득구조를 보면 최근까지는 1인당 GDP 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파른 성장을 계속 네. 용인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소득구조가 평균치 이하의 소득 을 가진 분들이 워낙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중간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을 좀 두텁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정책 과제로서 떠오르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기존의 성장을 주도했던 기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어느 정도 독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성장의 속도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을 때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라서 시장에선 그 의미를 좀 많이 해석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뭐 어떤 큰 방향성은 이제 저희가 아 분배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그 분배를 달성한다라는 거에 대한 뭐 어떤 세부적인 방법론이라든가 형태, 특징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나요? 네, 일단 시진핑 주석의 그 발언량 자체가 워낙 많았었는데 네. 오늘도 국내 언론에 뭐 번역돼서 나온 기사들은 키워드 위주로 이제 몇 가지 문장들이 나왔었는데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고요. 몇 가지 키워드 뽑아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나왔던 키워드가 빈곤이 사회주의는 아니다라고 해서 우선 사회 전반적으로는 더 부유해지는 건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뭐 자산가들이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오케이인데 네. 문제가 부유함이 공동으로 다 같이 부유해져야 그게 인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키워드를 써서 만약에 돈을 벌고 부유해지는 거 오케이인데 그게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정도의 방향을 좀 제시했고요. 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질 기회를 제공해서 중간이 조금 두터운 타원형 분배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이 보통 타원형 분배라는 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처럼 중간층 정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계층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힘든 사람도 소수 많이 아주 부유한 사람도 소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가파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평균 이하의 계층이 워낙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평균 이상을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부유층이 어느 정도 부를 많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런 구조에서 중산층을 좀 키워가는 방향으로 분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가 가장 좀 중요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고소득자들, 뭐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지나칠 정도로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배분에서 좀 너무 지나치게 쏠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대표적인 기업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약간 불안감을 느낄 만한 조금 물음표가 붙을 만한 그런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구구절절이 맞는 소리죠. 뭐 서민들, 중산층들이 두터운 사회 이게 모든 국가의 어떻게 보면 목표이긴 한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과대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러면 우리 시진핑은 이걸 하려고 빅테크 기업들 그 규제 다 하고 사교육 기업들 다 하고 야 그럼 그걸 해서 이게 달성이 될지 참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의문은 있는데 내부 중국 내부에서는 이 메시지를 들은 반응은 어때 보이세요? 일단 사실 중국 내부에서 저 역시 뭐 중국 현지에 가본 적이 네.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료로서 본 바로는 중국 내부에서 사실 공산당에 대한 어떤 지지나 네. 전반적인 인식 자체는 우호적인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도 결국은 현재 준비해야 될 정책 방향성의 목표 자체는 결국 시진핑 3기 그러니까 네.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설 3기 새로운 5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규제는 어떤 분위기 쇄신을 통해서 다수의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파워풀하고 경악스러울 만한 강한 규제였던 게 사교육 업체들을 이제 아주 강하게 규제하고 네. 거의 몰수에 가까운 수준의 네. 규제가 나왔는데 그게 사교육 기업들, 기업가들 당시에 기업가들에게는 굉장히 너무 충격적인데 또 네. 교육비, 사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키우기 어렵다 이렇게 호소했던 인민들에게는 또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케이스처럼 소수가 희생하더라도 사회 전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면 규제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실현해 가겠다 그런 방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내년 10월 내에 준비되어 있는 시진핑 3기 위한 초석들을 점점 더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그만큼 지금 중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였구나라고 저희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사실 빈부격부 혹은 소득의 재분배란 문제는 중국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글로벌리하게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 건 글로벌 트렌드이긴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반독점법이나 ESG 테마나 여러 가지 트렌드를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중국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실 배분에 대한 악센트를 주기가 훨씬 더 쉬운 구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소수 희생을 하더라도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 하반기까지 남아도 이런 방향의 정책들이 굉장히 좀 진한 색깔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올해 상반기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색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투자의 포지션도 거기에 순풍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포지션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나 뭐 전기차 이런 쪽들이 지금은 대표적인 순풍을 받고 있는 쪽인 것 같고 네. 반대로 이제 역풍을 받고 있는 쪽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고민이 생기는 그런 네, 키워드였습니다. 네. 우리 최용성 매니저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것은 중국에 투자할 때는 중국은 정책적 입김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정책의 향방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늘 저희에게 강조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 결정의 최고 어떻게 보면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대표적인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지향점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특정 분야 그리고 어떤 분야 가 순풍을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투자를 하실 때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발언한 이 내용 자체는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더 투자의 방향과 메시지는 정확해진 거라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말하는 건 그 정책 의지를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사실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전 말씀드린 공동부여란 키워드 자체는 오늘 새롭게 나오긴 했지만 향후 아마도 중국의 보고서나 정책 방에서 설명할 때 많이 활용될 만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 뭐 일단 시진핑 주석 자체가 이런 정책 키워드나 정책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내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아마 그런 의지를 좀 더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란 기대감도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시 주석이 이렇게 세부적인 지침을 내렸으니까 향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아니면 이러한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규제는 몇 번 더 들어오고 막 바뀌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일단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규제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판단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운 정책의 색깔이 나오게 되고 정책 의지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문제가 좀 됐던 건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인 건데 이렇게 정책 의지가 앞으로는 성장의 속도보다는 분배에 좀 더 포커싱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중국의 빅테크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게 사실 저 역시도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미 중국을 대표했던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답해달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 게 현재 시점에서 어떤 미래 사건을 예측한다는 게 정답을 찾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정상화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많이 힘든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 정보를 더 모을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성장의 속도 자체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거 자체가 기존의 성장을 대표하는 기업 자체가 완전히 꺾거나 그걸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제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막연히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또 단언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라서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 입장에서는 기회 영역들도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중국 정치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원래 중국의 어떤 지도 체제에서 중국 내부의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은 원래는 시진핑이 아니라 리커창이거든요. 리커창은 별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번엔? 일단 리커창 총리의 발언은 하반기 재정 정책에 관련된 코멘트들을 최근에 발언한 적이 있고요. 예. 8월 16일자에 이번에 재정 정책 관련 좀 힌트가 있었던 게 국무원 상무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리커창이 경기 사이클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부양책을 확대할
생각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하반기에 아, 대규모 재정 정책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최근 많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시진핑은 때리고 리커창은 쓰다듬어주고 약간 그런 업무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반기에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굉장히 시장의 저 뭐랄까 부양 형태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도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계속 우리를 괴롭혔던 건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시장이 아주 친화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조율하는 정도의 분위기였고 특히 중국 시장이 올해 2월에 고점이 나오고 나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상반기 고점이 3,700을 넘은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3,500선에 아직까지 묶여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배경에는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 자체가 다소 긴축적인 면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힌트들은 조금 나왔던 게 뭐 국무원 상무회에서 리커창의 발언도 있었고 그거 외에 상무회의 내용들 중에서 최근에 중국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홍수 피해가 있고 또 코로나 재확산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적극적인 대응은 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정책들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코로나 방역과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출들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들에 관해서 좀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고용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재정 지출 자체는 시장에 좀 우호적인 호재로 볼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감세 조치나 아니면 영세 사업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같은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걸로 기대할 만한 정책들도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더해서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지방 정부들이 발행할 수 있는 특별 채권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은 아직 여러 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8월부터 한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최근에 일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기후 이상 현상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거든요. 뭐 폭염이나 뭐 가뭄이나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산재를 당하셔서 자연재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저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으로 다 같이 잘 살다라는 걸 추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원래 이렇게 그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유층에게 증세를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세 조치라는 말이 나와서 이건 조금 이색적이네요. 아, 여기에서의 감세 조치라는 건 사실 영세 사업자들이나 아. 이번에 네, 코로나 1년에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세라는 게 부자들한 세금을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전반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조치로서 감세 조치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전부 종합했을 때 저희는 약간 이제 어떤 관점에서 중국 증시를 봐야 되는지 한번 결론 한번 내주시면.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중국의 정책을 바라보는 이유 자체는 그게 투자자로서 중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사실 결국은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가 좋아지고 어디가 그렇죠.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일단 현재 나오는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까 전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중국 시장을 좀 많이 힘들게 한 게 환경 재해들이 부담을 많이 줬거든요. 어떤 지역은 폭염이었고 또 어떤 지역은 홍수였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친환경 관련 테마는 조금 더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해지고 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키우고 싶어하는 산업 쪽으로 많은 지원이 가게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산업이 아마 전기차와 클린에너지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섹터가 정책의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현재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순풍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는 태양광이 가장 좀 성숙하고 있고 투자하기 적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 수소 산업 역시도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수소 산업에 대한 육성책이나 지원책 이런 것들을 보면 꽤나 공격적인 목표를 잡고 있는 게 보여서 뭐 태양광 혹은 수소 산업 관련해서 기회들은 좀 만들어질 것 같고 특히 뭐 태양광 쪽에서는 통이 같은 폴리실리콘 기업이나 뭐 윤기 실리콘 같은 수직결에 되어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질문이 많으세요. 그 중에서 푸하하님이라든가 장강원 오늘도님께서 꼭 여쭤봐 주셨으면 하는 강한 어떤 기운이 저 실시간 채팅창에서 느껴지는데
우리 최 매니저님, 그런데 윤기는 왜 자꾸 떨어지나요? 라는 걸 이제 여쭤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윤기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태양광 산업 내에서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윤기 실리콘이 최근까지 진행됐던 과정에서 사실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네. 어느 정도 고밸류 그러니까 가격적인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최근에 다시 폴리실리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윤기 실리콘의 마진율이 변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폴리실리콘 기업과 윤기 실리콘의 가격이 엇갈리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마진을 남기기 굉장히 쉬운 구조가 될 예. 거고요. 반대로 또 통이 같은 기업들이 좋을 때 윤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가 부담이나 마진 부담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약간 엇갈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산업 전체의 성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 태양광 산업 내에서 최종의 위너는 탄생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최종적인 위너는 결국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될 건데 윤기 실리콘은 사실 태양광 산업 내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이 워낙 독보적이라서 예.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전체의 볼륨,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나 매출의 총 볼륨이나 마진 자체는 장기적인 우상향일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산업 내에서 사실 중국이 기존의 전략들이 굉장히 잘 먹혔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밸류체인들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미 탑티어로 자리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변화나 시황에 따라서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곡선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를 또 여쭤봐달라고 하신 게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신문 지면상에서 꽉 차지하고 있는 게 내신보다도 외신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투자 시장의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특히나 군사적인 게 하면 굉장히 복합성을 띠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우 단편적인 수준의 답변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우선은 아마도 미군의 아프간 철수 자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맞는 것 같고요. 뭐 중국의 입장에는 사실 아프간이라는 지역이 분쟁 지역으로 되는 것 자체가 신장 지역과의 그 갈등이 확대되는 규모가 되는 거라서 네. 사실은 부담을 많이 주는 요인이고요. 처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을 때렸던 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소수민족 탄압을 가장 네.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괴롭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계산하에서 사실 그 신장 위구르족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같은 순위파로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연계가 되어 있는 걸 인지하고 이제 미군이 철수한 상황인 거니까 예.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컨트롤해야 되는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 그 하나의 전술로서 아마 아프간 철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인식 정도만 저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게 투자자들에게 뭐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까지 저도 인식은 아직은 공부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저는 전문적인 방송인도 아니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3프로에서 진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어떤 초보 진행자이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뿐만 아니라 3프로 형님들도 제일 좋아하는 그 게스트 분들이 있습니다. 뭘 답 질문해도 다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선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도 너무 죄송하거든요. 누구를 뭐랄까요 무한하게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닌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게스트는 우리 최용서 선임 매니저님이십니다. 어떤 질문을 드려도 저분은 답변을 해주실 거다라는 정말 확고한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제 곁에 오래 있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언제나 이 저녁 시간 바비정원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그리고 아까 실시간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여쭤보시는데요. 우리 최파고님은 아무 대본이 없습니다. 이게 최파고님이 제목만 살짝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오늘 얘기다라고만 들고 오시는 거지 정말 아무 말 저기 원고를 안 가지고 오십니다. 다시 한번 늘상 열심히 공부하신 걸 저희들에게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해주신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김승민 선임 연구위원님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